감귤데이 기념일 선포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극단 가람의 제주감귤 진상 퍼포먼스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 추운 겨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이 추운 행사장을 달아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치는 배가 태풍을 만났네, 태풍을! 용왕님! 이번에 제발 노염을 주시고!
부사장도 바램수다. 부사장도 기원햄수다. 제주에서 과실이 열리고 보존되고 있는 것은 제주 백성들의 노고도 크지만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이 감귤이 더욱더 큰 세상으로 알려지는 것은 감귤을 농사짓고 즐겨 찾아 소비하는 백성들의 힘이 크도다. 이들이 진정 진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이로다. 오늘 침이 기분이 무척 좋아 명하노니 앞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감귤을 즐겨하고 제주를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는 풍요와 평화의 섬으로 만들도록 하여라. 성이 만족하옵니다. 제주가 풍요와 평화의 섬이 되었다네. 제주가 풍요와 평화의 섬이 되었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극단 가람의 제주감귤 진상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맛도 좋고 영양에도 좋기 때문에 바로 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임금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연속으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16년, 17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많이 추우신데 또 박수를 많이 쳐줘서 감사합니다.